출발해 보죠. 테이블 앱스 케빈 강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번 주 특히 금요일날 움직임을 보면 좀 특징적인 것 같아요. 네. 그 뉴스 자체도 굉장히 헷갈리게 나왔는데 시작할 때 팍 오르고 다시 좀 내렸다가, 다시 또 팍 오르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좋게 봤다가 생각해보니까 좀 이상한 것 같다가 다시 또 괜찮은 거죠. 이 최근에는 내릴 때는 천천히 오래, 오를 때는 한 방에. 그런데 1년을 놓고 보면 결국 많이 빠졌어요. 네. 작년에는 많이 빠졌죠. 네, 결국은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금년에 이 지금 이번 주에 오르는 게 다시 또 금요일까지 다시 빠졌다가 CPI 또 잠깐 올라다 또 빠질런지, 아니면 작년과는 다른 모습으로 될런지 진짜 궁금합니다. 네, 네. 궁금합니다. 네. 첫 주 어떻게 흐름 보셨는지. 네. 좀 제가 그냥 저승사자 나오는 거 있었잖아요. 네. 거기 애플이랑 마이크로소프트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테슬라까지 붙여가지고 제가 이렇게 서치를 하다 보니까 저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애플하고 테슬라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어닝이 결국 이제 주가를 끌어올려줄 생명줄이다. 뭐 이제 어닝이 잘 나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 그리고 딱 봤더니 작년 1월 21일이에요. 올해가 아니라 작년. 2022년. 네, 2022년 네. 1월 21일 뉴스더라고요. 그래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요. 네, 그때도 그랬다는 거죠? 네, 그때도 그 얘기예요. 딱 와, 1년 전인데 이거 올해 1월 21일 날 나와도 똑같은 이상하지 않은 네, 뉴스 네, 딱 네. 같아서 와, 이게 작년이나 올해나. 근데 이제 작년에는 저 뉴스가 나오고 이제 실적들이 나빠지고 뭐 난리치면서 이제 쫙 내려왔죠. 이제 1년 내내 어떻게 보면. 그냥 맨날 저 얘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고 있을 수도 있죠. 이제 저 세 개 딱 찍어가지고 저 화면이랑 해서 저 뉴스 네. 딱 나와 있어서 와, 이게 작년에 올해도 이제 1월 말에 어닝들 쭉 나오면서 결국 어닝 쪽 얘기를 또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네. 오른쪽 거는 이제 결국 골디락스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웬 또 골디락스. 그래서 골디락스가 뭡니까? 골디락스가 가장 좋은 상태 아니에요? 네, 뜨겁지도 딱, 네. 않고 뭐 그러니까 나쁘지도 않은 아주 좋은 상태. 아. 고용이 좋으면서, 그러니까 인플레가 뭐 없으면서 성장도 계속하는 이런 상태. 그러니까 좁은 길. 좁은 길이긴 한데 어쨌든 제일 좋아서 너무 제일 좋게 쫙 가는 거. 아.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곰 얘기도 있는데 뭐 맞아, 여러 가지 네, 그런 네. 것들. 저런 거 있으면 엄청 오르겠네요, 주식. 이제 그러니까 그런 식의 상황을 골디락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1일 화요일이죠. 이제 월요일 날은 네. 휴장이었고, 그리고 딱 시작하면서 장이 애플 뭐 테슬라 이게 쫙 완전 빠지면서 네. 난리를 쳤죠. 예. 화요일 날은. 네. 근데 그때 나왔던 얘기들은 애플들 수요 약화다. 네. 그다음에 이제 부품 업체들한테 생산 축소하라고 얘기했다. 공지를 다 해줬다. 그래서 야, 거기다 중국 공장 찾을 얘기는 계속 있었고, 그런데다가 던지니까 이제 시장 오픈하니까 아니다. 그리고 우르르 던진 게 이제 애플이 3.74%가 빠졌어요. 맞아요. 그날 하루에. 그다음에 네. 테슬라가 12.24%가 빠졌어요. 그때는 이제 뭐 인도 실적들, 판매량들 떨어졌다 이러면서 네. 이제 40%가 성장을 했는데 50% 성장할 걸로 생각을 했는데 덜 성장했다고 와장창 내려서 12%가 빠진 거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중국에서 자동차 가격 내린다는 얘기도 이제 어저께 또 나와버렸어요. 우리나라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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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슬라 값을 다 네. 내려서 네. 이제 BYD 값이랑 거의 같아진대요. 네.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치킨 게임을 하겠다 뭐 테슬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실적 나쁘다 이러면서 우르르 빼버려가지고 장이 아까 이제 앞쪽에 봤던 네. 그림처럼 테슬라 망가져버렸고요.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빠져버린 거죠, 같이. 네. 그래서 이제 테슬라 주가 뭐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얘기는 저 잘 모르겠고요. 네, 테슬라는 너무 이제 모르겠고. 네, 모르겠고. 지난번 이제 ELS나 이런 것들은 이제 수급상 그렇다라고 이제 네.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이게 고평가냐 저평가냐 이거는 이제 어나더 스토리고 네. 그다음에 네. 또 갑자기 그 트럭도 있고 이렇잖아요. 계속 만드는 거예요. 갑자기 뭐 트럭 딜리버리 잘 된다 그러더라, 로봇 막 걸어다니더라, 막 이런 거 하나 들고 나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 같아요. 일단 테슬라는 국내 투자가들이 워낙 투자를 많이 해서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테슬라보다는 뭐니 뭐니 해도 애플이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죠. 네.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그 부분도 뒤에서 볼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딱 뉴스가 나온 게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날 밑으로 쭉 빠졌거든요. 네. 그 쭉 빠졌을 때 뉴스는 ADP 고용 지수였어요. 그러니까 ADP라는 민간 단체에서 나오는 게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나오는 고용 데이터가 금요일 날 나온 건데, 실제로 까 보면 그때 나온 거랑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 나온 것도 고용은 좋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시간당 임금 부분도 내려갔다. 네. 두 가지가 다 있었는데, 그날은 첫날은
그냥 고용 좋다. 이걸로 그냥 금리 왕창 올릴 것 같아. 이러면서 주가를 완전 빼버렸어요. 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차트 보시면은, 이제 그 금리 부분은 위로 점프를 쫙 했고, 그 다음에 고용, 금리가 쭉 뜨면서 금리도, 달러도 확 오르고, 네. 그러면서 주가는 빠지고, 이래서, 아, 이것도 베어리시 올해도 또 망가지나? 어저께, 그니까 첫날 뺐다가 그 다음날 그래도 열심히 올려놨는데 제자리로 거의 비슷하게 그랬는데 결국은 고용 데이터 나오면서 빠지니까 금요일날 나오는 고용 데이터도 이렇게 나오겠는데 그러면 되게 위험해 보이겠는데 무서워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밑으로 쭉 뺐어요. 근데 실제로 고용이 이제 고용 지표가 딱 나오는데 고용 데이터는 되게 잘 나왔어요. 22만 3천 명 증가로 나와버리니까 예상은 20만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왕창 이제 빠지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고용이 너무 잘 났으니까 금리가 네. 뜰 거다. 근데 금리가 살짝 움직이는 듯 하다가 그냥 밑으로 쭉 내렸어요. 오히려. 근데 거기서 주목을 했던 건 시간당 임금 상승률. 그 부분만 본다, 오히려. 인플레가 우려라 그런 거지. 뭐 고용이 이제 좋은 거냐, 나쁜 거냐는 오히려 너무 나빠지면 침체로 가니까. 예,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보통 생각했을 때 이제 고용도 너무 급격하게 빠지면 안 된다. 살살 빠지면 모르겠는데 빠진다는 게 이제 그러니까 좀 식는다. 타이 뜨겁지 않게 네네. 되는 건 모르겠는데 갑자기 실업률 늘어나고 막 이런 상태가 되면은 그거는 진짜 침체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가가 보고 간에 그냥 이제 더 나쁠 것 같아서 그냥 그 정도는 어느 정도는 속도상 그다음에 좀 천천히 좀 내려가고 그다음에 시간당 임금 같은 거는 조금 빨리 내려가 주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고임금들이 많이 해고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IT 쪽이니까. 근데 그 ADP에서도 데이터 나온 걸로는 고임금자가 많이 해고가 됐고 그다음에 중소기업들은 계속 하이어링이 많이 돼서 고용이 많이 돼서 고용 데이터가 되게 좋게 나오는 그게 골디락스입니까? 지금 골디 그렇죠. 고용은 급격히 무너지지 않는데 임금은 하락한다. 꺾이는. 그래서 금요일날 저렇게 올랐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뉴스상으로 보면 그 다음에 데이터 중에서 금요일날 나온 것 중에 이제 귀추를 주목받진 않았지만 ISM 지수도 나왔어요. ISM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ISM 서비스 지수 같은 경우, 난 매뉴팩처링 같은 경우가 나쁘게 나왔어요. 예상은 막 55였는데. 실제로 액추얼 나온 게 49.69로 나와서 굉장히 나쁘게 나오니까 이거 이제 세게 생각하면 또 완전 침체였거든요. 그렇죠. 예, 완전 침체되면서 폭락을 해줬어야 되는데 오히려 금리를 갖다 완전히 빼버렸어요. 예, 금리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금리는 고용 때문에 빠졌다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그렇죠. 너무 많이 빠지 너무 많이 빠져서 이거는 뭐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2년짜리 금리가 지금 얼마 빠진 겁니까? 거의 20 이상 빠졌어요. 25가 한 번에 빠져버린 거여서 다른 이유가 좀 찾아볼 게 있을까요? 그게 ISM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침체된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금리 인상 못할 거야. 저렇게 경기 나빠지면 금리 인상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물가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당 임금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 해고가 늘어나는 것도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그것도 안정된다. 라고 보니까 결국은 임금에서 올라갈 거 떨어지고 주택은 조금 떨어지는 거 미리 얘기가 많이 되고 있었잖아요. 그거 되는 상황 하에다가 ISM까지 망가지니까 결국은 이거는 경기 침체 잘못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못할 거야 라고 금리를 못 올릴 거야 쪽으로 확 돌아간 것 같고 금리 쪽은 그러다 보니까 또 그거를 영향을 받아서 그러니까 주가 지수 같은 경우 금융 같은 경우 이렇게 올라갔다가 옆으로 좀 가다가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금리가 너무 많이 내려가니까 결국은 이제 기술주들이 리바운드가 세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금리가 생각보다 많이 내렸고 네. 그다음에 금리가 2년짜리가 25bp가 내렸는데 네. 25bp면 거의 뭐 한 번 인상할 거 예, 이제, 인상해서 네. 2년 동안 갈 거. 네. 갈 거 한 번에 예, 한 번에 간 건데. 간 거예요. 예. 그러면 결국은 많이 못 올리는 거에도 베팅을 하고 있지만 하고 있는 빨리 내릴 거에 베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느 정도는 그 전에 페드와치에서 네. 결국 페드 선물에서 12월물은 네. 나는 반영 안 해 이러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개로 붙는 거죠. 오히려. 네. 네. 지금 페드와치는 거의 한 70% 넘어가는 것 같은데 25bp만 올리는 거예요. 네. 근데 25bp로 이제 어느 정도 굳혀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달러 인덱스 쪽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달러가 약세가 되고 있다는 거 미국 달러가 약세가 되고 있다는 거는 되게 약간은 이제 귀추가 주목되는 왜냐하면 이제 채권이랑 같이 작년은 채권도 빠지고 주식도 빠졌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여차직하면은 채권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형태로 가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거 외환이랑 금리 시장인데 보시면은 이제 1번 부분은 이제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날은 독일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예상 9.1이었는데 8.6 나오면서 유럽도 인플레이션이 좀 꺾이나
근데 그건 당연히 이제 뭐 에너지 가격 하락하는 네. 부분들이 있으니까 날씨 따뜻하다 그러고 뭐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들도 반영이 되고 있어서 결국은 유럽에서 금리 인상이 그렇게 세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네. 유로화는 약세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금리도 내려가기 시작을 했고 이러면서 이제 돌아갔던 상황이었는데 실제로 목요일 날 ADP 나오고 금요일 날 실업 지수 나오면서 결국 주식이랑 비슷하게 움직였죠. 네. 왜냐하면 달러가 강세가 됐다가 목요일 날은 ADP 나오면서 네. 그랬다가 금요일 날은 실제 잡데이터가 나오니까 고용 데이터 나오면서는 달러 전부 다 약세로 다 돌아버리고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이 차트 쪽 보시면은 금리 내려간 거 보시면 엄청나요. 두 번 점프 다운을 두 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하는 게 이게 고용 데이터 그다음에 그다음 게 ISM 같아요. 그래서 아.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가 영향을 다 미쳤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네요. 예, 네. 주식도 마찬가지로 한 번 앞에 부분에서 나왔다가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보니까 금리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제 환율 쪽도 마찬가지로 다시 미국 달러가 약세가 되는 쪽으로 다 돌아버린 거죠. 네. 저는 그냥 생각해 보니까 다시 얼른 이제 거기 ISM이 그 시간에 나온 거네요. 네, 그 네. 비슷한 시간에 있었던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석유 유가 같은 경우는 검정색으로 안 올랐잖아요. 네. 안 올랐는데 반해서 골드 오르고 있고. 아, 금이요? 네. 금, 구리가 네. 다 오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구리가 오르는 부분은 저는 이제 어느 정도는 중국에서 리오프닝 하는 게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위안화도 실제로 강세가 갔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통화 원화가 계속적으로 강세가 되는 부분은 그냥 또 위안화 프럭시라고 보여요. 위안화 강세 가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국 강세 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통화가 강세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금은요 오늘 그 우리 나중에 7시 때 네. 우리 그 저기 원자재 전문가분 나오시긴 할 텐데 금은 작년에 워낙 안 움직여서 최근에 금, 좀 네 많이 금은 오르죠. 사면 네. 오를까 하는 생각이 사실 들긴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아, 그러니까 여기다 침체라는 단어까지 붙어버리면 금 그렇죠. 가는 게 아무것도 그런데 금을 샀다가 주식이 확 올라버리면 금 내릴 것 같아서 그것 내가 금은 조금 다시 각광을 받는다. 작년 내내 네. 1년 내내 하나도 안 움직였거든요. 그것도 거고 기본적으로 중국이랑 미국이랑 계속 싸우는데 네. 미국 국채를 중국 애들이 계속 안 사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또 중국도 뭐 다른 거 사야 되잖아요. 수출은 네. 하니까 지금은 이제 폐쇄니까 그랬지만 지금 이제 리오프닝 하고 나면 중국도 결국 자기 달러가 계속 들어올 건데 달러 들고서 채권 살 거야 금 살 거야 그러면 약간은 느낌상 금 살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러 약세하고 금리하고는 진짜 밀접하게 같이 움직인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네. 그래서 이제 종목 쪽 한번 이제 보시면은 좋습니다. 혼자서 마이크로소프트 혼자서 -5.57%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던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마지막 문이었는데 이게 빅테크의 마지막 문이거든요, 지금. 지난번 보여주셨던 네, 보여드렸던 그 화면에서. 거기 또 UBS는 없었는데. 근데 이제 UBS를 제가 갖다 넣었어요. 예. 왜냐면 UBS가 이제 그 수요일 날. 뭐라고 쓴 겁니까? 수요일 날, 그러니까 예. 일단은 투자 등급을 낮췄어요. 바이에서 보유로 낮췄어요. 이거는 너무 컸죠. 그래서 클라우드랑 뭐 이런 것들이랑 해가지고 좀 낮아질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그 투자 등급을 낮춰버리니까 그냥 그날 하루에 아자작하고 그냥 5%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색깔이 완전 혼자 다르잖아요. 뭐 테슬라에 원래 계속 왔다 갔다 했으니까 뭐 혼자 색깔 다를 수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진짜 거의 2등인데 미국에서 지금 뭐 1등하고 별 차이도 없어요. 그래도 네. 애플이 사각형이 크잖아요. 이게 네. 시총인데 그런 상황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관련해서 좀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챗 GPT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곧 빙에다가 챗 GPT라는 거를 탑재해가지고 서비스를 런칭할 것 같은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네. 길게 해서 내일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챗 GPT가 어떻게 돌아가고 그 다음에 걔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자비스 같은 거더라고요. 챗 네. GPT가 좋은 건데 마이크로소프트 왜 빠져요? 그래서 찾아본 거죠, 저도. 그래서 왜 빠졌지? 근데 왜 UBS는 왜 UBS는 근데 이거는 이제 12월 달부터 계속 있었던 거예요. 이게 새로 나온 뉴스가 아니라 챗 GPT라는 서비스가 지금 오픈되고 있고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꼭 주식시장 아니더라도 챗 GPT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난 뭔지 네. 모르겠어요. 내일 그래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좋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고용 데이터들로 보면은 네. 마찬가지로 목요일 날 고용 데이터 나오면서 대기업 해고되고 중소기업은 고용이 늘어나고 있다. 그다음에 시간당 임금 떨어지고 있다라고 그 졸트랑 ADP에서 다 얘기했어요. 네. 했는데 근데 난 너무 웃긴 게 똑같은 걸 가지고 금요일 날은 저렇게 움직이는 게 어디 있냐 이런 거죠, 이제.
그 우리 IT들이 해고하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안 줄어드는 거는 블루칼라들이 뭐 물론 제가 편을 안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렇다면 너무 뻔한 거잖아요. 숫자는 늘어나지만 상승률은 줄을 거. 이건 뭐 네. 너무나 당연한 건데 맞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확 좋아진 거죠. 거죠. 좋아지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그리고 실제로 창업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으로 취업하는 사람도 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애플에서 나와서 다른 중소 벤처를 차리거나 아니면 중소 회사를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연봉은 내려갔고 고용은 안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시간당 임금 부분은 줄어들고 바뀌고. 고용은 오히려 타이트하고 왜냐면 여기서 나와서 여기 바로 갔으니까. 아니 창업을 하게 되면 이것도 숫자가 늘어난 거죠? 뭐 임금을 받는 창업을 하면 늘어나겠죠. 네. 창업하면 임금을 받겠죠. 받겠죠. 얼마를 받든 간에. 네. 그러니까 네. 그래도 어쨌든 받기 받을 테니까. 그런 그래서 것 늘은 것도 좀 있다. 그래서 늘은 거. 그래서 고용이 세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의사록은 지금 아무도 안 쳐다봤는데 의사록도 나왔어요. 네. 근데 아무도 안 보더라고요. 거기다가 완전 매파로 얘기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23년도 나 금리 인하 같은 거 없어. 그리고 나 50피 지지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쳐다봐요. 아, 그럴 거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아무도 안 쳐다봐서. 블러드가 반대 얘기한 걸 오히려 더 쳐다보는 네, 거죠. 더 좋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항상 좋은 뉴스, 나쁜 뉴스 두 가지가 다 있는데 그중에 방향 쪽으로 어느 쪽이 더 이제 쏠리느냐에 따라서 결국 시장은 움직인다. 저는 이번 주 시장이 되게 궁금한 게 우리가 지금 너무 똑같은 패턴을 여러 번 봤거든요. 뭔가 헷갈리는 뉴스가 날 때 한 번 팍 올라요. 그러다가 2, 3일 동안 쭉 줄줄줄줄줄 내려오다가 그런데다 연준이 겁을 주기도 겁을 하잖아요. 겁을 계속 주면서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그리고 막 3천 간다고 계속 월가에서 떠들어대고 그러다가 뭐 어떤 뉴스가 나와서 그 뉴스가 좋으면 또 팍 올라요. 그다음 또 줄줄줄줄. 이번 주 CPI 있죠? CPI가 있어요. 네, 이번 주 CPI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실적들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금요일 날 이제 금융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나오고 네. 금요일 날 이제 실적들 금융기관 실적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실적 시즌 되면서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그림처럼 이제 뭐 어디 빅테크의 실적이 더 이상 안 내려간다더라 뭐 아니면 더 떨어질 것 같다더라 이러면서 이제 또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실적과 CPI가 둘 다 이번 주에 진짜로 잘 나와 버리면 여기서 작년과 다른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있는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네. 두 개 다 잘 나오면 거기다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소비 지수가 나오거든요. 네. 미시간 컨슈머 센티먼트가 나오는데 그 소비 심리가 나빠지지 않고 좋다라고 하면은 경기가 분명히 침체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집값도 많이 내리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고용도 안 좋아지고 있는 것들도 뉴스들로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미국도요. 그래서 이제 뭐 BOA 같은 데서는 이제 미국 주식 말고 딴 나라 주식 사라고 이런 거 리포트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게 이제 결국은 달러 약세를 반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실제로 EWI 같은 우리나라 ETF 미국에 상장된 거 워낙 했지 안 하는 거요. 지난주에 5%인가 올랐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같이. 우리 시장도 조금 강한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영향이.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제 제가 볼 때는 기업 실적을 결국 볼 거고 고용을 결국 볼 거고 고용 안에서는 시간당 임금, 인플레이션 네. 부분을 계속 볼 건데 결국은 고용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의심이 드는 게 목요일, 금요일 이제 똑같이 비슷한 숫자를 얘기했는데 왜 저렇게 움직이지? 그러면은 결국은 오히려 기업 실적 쪽으로 넘어오지 않을까? 지금 반영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나? CPI보다는 실적 CPI 정도 수준으로 실적을 좀 볼 가능성이 있겠네요. 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CPI는 예상대로 대체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제 웬만큼 이제 사람들이 맞추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미결제 약정 선물 쪽 보시면은 지난주 같은 경우는 선물 미결제 약정이 많이 안 늘었어요. 7천 계약 정도밖에 안 늘어서 기본적으로는 올라간다 내려간다에 대해서 크게 어느 쪽도 해지하거나 움직임이 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S&P 옵션하고 나스닥 옵션 두 개로 보면은 S&P 옵션은 지금도 풋옵션 쪽에 좀 더 치우쳐져 있고 네. 그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의외로 콜옵션 쪽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걸 보시면 이거는 이제 S&P 옵션의 미결제 약정들 움직임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게 매월 매일 만기예요. 월, 화, 수, 목, 금 만기거든요. 네. 매주 만기가 있어요. 매일 만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 금요일 그래서 미결제들이 세 번째 주 금요일에 제일 많이 몰려 있고 매주 월화에는 계속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풋옵션에 베팅을 하고 있는 세력이 계속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한 주 동안에 이제 매수매도 제일 많이 늘어난 거
미결제약증 늘어난 거 보시면 월요일날 화요일날 옵션 쪽에 아직도 엄청 사람들이 많이 베팅을 하고 있다 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풋옵션 쪽, 이 노란색이 풋옵션이고 파란색이 콜옵션이거든요. 노란색이 훨씬 많잖아요. 네. 근데 나스닥 쪽으로 가서 보시면은 이건 나스닥이거든요. 나스닥은 콜하고 풋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지난주 동안에 매매된 것들을 보면은 파란색이 더 매매가 많이 됐어요. 오프닝 인트레스가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나스닥에 있어서는 오히려 콜 쪽을 베팅, 업사이드 베팅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네, 바닥일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네요. 뭐 어차피 이거 3일짜리니까요. 네, 뭐 기기 안 보고 이것들은 지금 이제 옵션이니까 다음 주에 어떻게 될까, 다음 주에 어떻게 될까라고 했을 때 금요일에 올라가면 프로핏 테이킹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풋을 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돌려봤더니 오히려 상승 쪽으로도 미결제가 늘었더라. 한 방 더 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내재 변동성 같은 경우도 상승을 많이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그 위험한 느낌은 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에 실제로 저점 연결한 이제 선들 가지고 테크니컬 하는 걸로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상승할지 안 할지에 대한 약간 올해의 전체 트렌드를 좀 볼 수 있는 이제 뭐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나스닥 주간 차트는 너무 예쁘게 빠지고 있어가지고 저거를 한번 꺾지 않으면 진짜 그렇죠. 네, 여기서 한번 네, 뚫고 네. 위로 올라가서 올라가야만 네. 실제로 터널을 돌릴 수 있지. 너무 이쁘잖아요. 그냥 봉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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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오리가 그냥 딱딱 맞잖아요. 위아래가 깔끔하게 깨지고 있어, 네. 터지고 있어서 네. 그나마 이제 선을 좀 잘 거보면 약간 저점 부분을 거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부분에서 이제 이런 이제 나머지 뭐 MACD 뭐 이런 것들은 솔직히 테크니컬 지표들로 봤을 때는 바닥 찍고 올라갈 가능성들도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위험해 보이진 않는다. 오히려 주식을 산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번 주에 CPI하고 실적이 좀 나와서 한번 저 트렌드를 한번 꺾으면 네. 조금 좋아지지 조금 않을까?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CPI 됩니다. 예상치는 6.5 정도 지금 6.5 예상되고 있죠. YOY로 네. 6.5 정도. 예상은 네. 지금 포캐스트 같은 경우는 네. 6.5 얘기하는 거는 CPI고 코어 네. 같은 경우는 지금 5.7인데 예, 그 정도에서 비슷비슷하게 나온다라고 이제 보면 네. 시장은 비슷하게 나온 거 그냥 비슷한가 보다. 그리고 그 디테일을 좀 보겠죠. 네. 근데 이제 결국은 에너지 값이 일단은 안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CPI는 어느 정도 이제 적정하게 나올 것 같고, 코어 부분에서 이제 임금 부분이 여기서 이제 또 합쳐져서 보일 거 아니에요. 임금 상승률이 아까는 이제 고용 데이터로 보였으니까 네. 그거 두 개가 매치가 되면서는 근데 이제 예상이라는 게 그걸 반영시켜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슷하게 나오면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면서 금요일 날 오히려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랑 그다음에 실적 나오면서 더 세게 움직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거기까지 하시고 내일 뭐 다른 얘기도 해주시겠지만 그 챗GPT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무슨 진짜로 운용을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좋습니다. 재밌게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 또 잘 모르기 때문에 예. 쉽게 또 자세하게 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테이블 앱스의 케빈 강 대표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